그 말발굽 모양의 그 상완 삼두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케이블 운동 중에 대표적인 예가 프레스다운. 이 프레스다운인데, 프레스다운도 명칭은 프레스다운. 케이블 프레스다운. 프레스라는 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이렇게 프레스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근데 상완 삼두의 운동 방법은 익스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상완 이두의 주기능은 컬이죠. 그 반대 기능이 익스텐션이잖아요. 지금 팔꿈치를 펴는 거. 그러니까 엘보우를 이렇게 펴주는 이 동작인데, 우리가 팔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스탠딩 트라셉 익스텐션. 그다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 그다음에 내리면 이것도 익스텐션이지. 그냥 명칭은 프레스다운이지만 이거는 익스텐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깨를 쓰지 않고 팔꿈치만 써야 된다. 원 조인트다. 케이블을 이용하지만 그래도 사용 중량은 프레스에 비해서 어때야 되죠? 줄어들어야 되죠. 자, 투 조인트, 원 조인트 다시 설명합니다. 투 조인트, 두 개의 관절을 이용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프레스죠? 어깨와 팔꿈치를 이용하는 프레스. 고관절과 무릎관절을 이용하는 프레스. 이걸 프레스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한 관절을 이용하는 운동 방법에 비해서 두 개의 관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원되는 근육의 숫자가 많아지겠지. 발휘되는 근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사용 중량을 높여도 문제가 안 돼요. 오케이? 투 조인트는. 근데 원 조인트는? 투 조인트에 비해서 하나의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원되는 근육의 숫자가 줄죠. 발휘되는 근력이 떨어지죠. 자연히 사용 중량은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럼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반복수를 늘려라. 간단해요. 보디빌딩의 원리 아주 간단해요. 자, 프레스다운 해볼 사람? 프레스다운 없어? 아유, 제로트 히어로. 아, 눈에 딱 띄어. 자, 이 높이는 뭐 이렇게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테크닉이 중요하니까 요거는 이제 뭐한 30kg 정도. 나 양, 오케이. 자, 스탑. 지금 양, 이제 그립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썸레스. 자, 이게 스탠다드 그립이죠. 여기서 썸레스 이렇게 하잖아요. 썸레스. 그러니까 썸. 영어로 이게 썸부잖아. 그럼 영어로 이게 뭐야? 예. 인덱스 핑거 또는 포인트 핑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니 미들 핑거라고 그러고, 이거는 링.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리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썸 레슨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그립으로 잡으시고, 우리가 상완 삼두근의 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손 간격이 어깨보다 어깨, 자신의 어깨 그 넓이보다 좁아야 되겠죠? 더 좁아야지. 그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더 좁게. 그 정도. 그다음에 우선 당겨놓고, 자, 당겨, 그냥 내리세요. 자, 이거 팁이에요. 스파인이 펴져야죠? 무조건 이게 이렇게 구부정하면 안 돼요. 왠지 모르게 구부정하네. 힙을 빼지 말고, 이렇게. 자, 우선 요거를 우선 당겨서 몸에다 붙여요. 그냥 붙이고 똑바로 서세요. 똑바로 섰죠? 거울 보지 말고. 이 상완 삼두 프레스다운 할때 제일 주의할 점이 거울 보지 마. 이 체육관에 거울을 다 없애버려야 돼. 아니, 여기서 막 거울 보고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이렇게 당겨놓고, 자, 고개 드시고, 자, 내가 몸을 약간 앞으로 조금만 숙여주면 중심 잡히죠? 요게 이제 위치야. 그 다음에 이 와이어는 약간 요런 사선에, 사실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실은 저항력이 더 강해지죠. 아시겠죠? 근데 너무 이제 뒤로 가면 안 되고, 한 15도 정도? 한요 정도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놓고 몸을 약간 이용해서 중심을 잡죠. 근데 이걸 이제 발가락에다 힘을 줘서 잡지 말고 이렇게 중심이 딱 잡히면 바로 이제 코어를 이용하고 코어로 중심을 딱 잡는 거야. 더 당겨봐. 벌써부터 떨면 어떡해. 딱 이렇게 됐죠? 몸 앞으로. 중심 잡혔죠? 네. 자, 그럼 그대로 이제 팔을 구부리세요. 구부리세요, 이제. 구부리고, 정치. 힘 주고 있어요. 네. 느낌 오죠? 네. 이 느낌을 더 확 올리는 방법. 팔꿈치를 뒤로 빼세요. 약간만 붙여주세요. 조금만 내려보세요. 스탑. 느낌 와, 안 와? 아까 느낌이 좋아, 지금 느낌이 좋아? 요 팔꿈치의 요만큼의 위치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느낌이 확 달라지죠? 네. 그 상태에서 바닥으로 눌러.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바로, 이제, 이게 따라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오케이. 제로, 투, 히어로. 빼. 그렇지. 오케이. 그만. 찢어지는 느낌 올 거야. 자, 느낌이 어땠어요? 아, 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프레스 다운을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리고 이것만 한다면 그 다음에 막 이러고 한참 기다려 이러면 의미가 없죠. 자, 여기서 당겨 왔어요. 그럼 중심을 잡아요. 코어를 이용해서 완전히 중심을 잡고 그대로 약간 팔꿈치 뒤로 빼놓고 그대로 저항을 주는 거예요. 저항을.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만 살짝 붙여주면 된다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상완 3두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아, 요 지점이구나. 거울 볼 필요가 없지. 느낌으로 잡는 건데. 그죠? 왜? 아, 3두 나오네. 자기 3두를 보고 자기 3두에 반해가지고 자기 3두가 되게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근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면 의식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요거를 뒤로 약간 이동, 자꾸 뒤로 이동시키려는 어떤 그런 느낌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질문. 이렇게 벌어지는 사람 있죠? 이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모아주는 게 좋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모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할 때 너무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면 이 동작, 이 케이블 프레스 다운으로 엘보가 많이 와요. 팔꿈치 통증이 많이 오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질문. 가장 이상적인 반복 횟수가 8에서 10이나 아닌 것 같은데? 요건 아니에요. 요건 좀 달라요. 한 20개. 그 손가락에 포인트나 어떻게 힘을 좀 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아, 요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내전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죠. 엄지손가락 쪽으로. 근데 이제 그 엄지손가락으로 자꾸 비틀다 보면 여기가 이제 좀 엘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제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 이 중립적인 손바닥 형태를 만드는 그립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요렇게 돼가지고 그 필 그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끼는 거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거 이용하면은 팔꿈치 통증도 예방되고 왜냐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비틀면 자연히 이 새끼손가락이 떨어지면서 이쪽은 약해지고 여기만 이쪽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쪽으로 가니까 바깥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엘보에 어떤 통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 손가락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3두로 누르고 3두로 저항 주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꼭 만약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스트레이트 바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진 거 이런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전혀. 다만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게 뭐? 당겨놓고 중심을 잡고 팔꿈치의 위치를 약간 뒤로 붙여주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야 돼. 아, 이 위치구나. 그 다음에 그대로 누르고 통제하고 누르고 통제하고. 오케이? 예, 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로프죠.